유력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한 장관은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공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또 민주당의 대통령 아바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 생활을 하며 공공선을 추구하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며 누구를 맹종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. 한 장관은 정치 경험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며 진짜 위기는 경험 부족이 아닌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습니다.